저는 다한이 여요, 수간 사람이에요. 한국에 2010년 나왔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반갑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림으로 온 지 5개월 됐어요. 신림동 새내기가 된 다한이 가족의 사연은 저는 한국 와서 13년 저기 집에 살았어요. 이태원 목광동. Really, we feel sad that we miss suddenly. Really, we feel it is our country. 하루아침에 고향과 같던 동네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 했죠. My future is like growing tree. The tree needs something or the wind came and the stem is still weak. But everything can be from this tree. 14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 다한이 가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날 신림동에 있는 다한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는 엄마 다한이인데요. 다한이 지금 뭐 만들어요? 뭐 도넛. 도넛? 수간 도넛. 젤라비아라고 해요. 젤라비는 아랍권 국가에서 즐겨 먹는 간식으로 수단에선 아침 식사로 즐깁니다. 여기 하고 밀크티 같이 먹어요. 한편 첫째는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부터 하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라파. 라파예요.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13살? 네. 반면 일어나만 요셉. 동생들은 아빠가 깨워서 이제야 일어났네요. 그 사이 식사 준비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엄마를 도와주는 첫째 덕분이죠. 남편 니자르도 손을 보태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한 달콤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붓다. 밀크티를 부어요. 부어요? 부어요? 한국어를 알려주는 따라요, 따라요. 똑소리 나는 첫째 라파. 맛있어요? 맛있게 먹는 라파와는 달리 너무 걸려요. 동생들은 아침부터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근데 그게 못된 짓이에요. 안 적어봐요. 못된 짓이 뭐예요? 아침에 핸드폰 하고 숙제 안 하고 말 안 듣고 소리 지르고. 삼남매를 챙기고 나서야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부부. 한국에 살면서 새 아이를 낳고 키운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린 부부의 고향은 이웃집 찰스에서 처음 소개하는 국가 수단인데요. 수단 is a big country in Africa. We have East Sudan, West, North, South, Middle.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단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We live in Khartoum. My brother, three sisters, my mother. 타하니가 태어나고 자란 수단에선 지난해 4월 또다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속된 전쟁으로 타하니의 고향은 파괴됐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한국에 2010년 10월 21일 그리고 대사관 일 했어요. Yes, really, suddenly my sister was there.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먼저 근무했던 언니의 제안에 타하니는 언니 뒤를 이어 한국으로 오게 됐죠. She came to this opportunity to Korea. I was engaged with her that time. She told me, Nizar, you can come. You can come and live with me here in Korea. I'm very happy to meet Tahani. This is my goal in my life. 타하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됐던 니자르. 낯선 한국에서 3남매를 낳고 부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일까요? 가장 먼저 집을 나서는 아빠 니자르. 아무리 바빠도 뽀뽀를 잊지 않는 사랑꾼이죠. 사실 신림동에 이사 온 이유는 아빠의 직장과 가깝기 때문인데요. 신림동 살이 5개월 차. 가족은 아직 적응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잔뜩 심통난 얼굴입니다. 갑자기 엄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흐마드 학교 안 가요 오늘. 왜요? 몰라요.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어린이집에서 졸업했는데 이미 초등학교가 어떻게 왜 어린이집 너 천천히 가야 돼. 응? 진짜로니까. 학교 안 가요? 괜찮아요? 진짜요?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엄만 속이 다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등교 전쟁. 결국 엄마도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 가요. 하지만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 아흐마드. 반면 학교 갈 준비도 알아서 척척하는 라파. 역시 첫째는 다르네요. 오? 아흐마드 괜찮아요? 씻고 나니 기분이 좀 풀린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미소가 예쁜 장난꾸러기라네요.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새 아이를 챙기려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첫째 라파도 엄마의 손길을 거쳐야 준비가 끝나죠. 늦기 전에 집을 나선 라파는 매일 단짝 친구와 함께 등교를 합니다. 조셉과 아흐마드는 엄마와 함께인데요. 학교 가기 싫다던 아흐마드도 무사히 등교 완료. 아흐마드 요셉 안녕. 사다카쿰 알라 할라지 라토데 와다요. 드디어 전쟁 같던 아침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간 뒤 한가로운 분위기의 신림동 풍경인데요. 그때 놀이터를 찾은 타하니.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왜 들고 온 거죠? 사실 신림동에 이사 온 뒤로 틈틈이 놀이터 청소를 하고 있다는데요. 아, 날도 더운데 청소는 왜 하는 걸까요? Tell them by this kind of work, volunteer work. If we participate anyway, then people think we are good people. Then we can live with them. 동네 어르신들의 시선이 타하니에게 집중이 됩니다. 기특한지 계속 바라보시네요. 아, 여자 모치기 나무 이파리가 뭔가 있다 그게. 이때다 싶어 대화를 시도하는 타하니. 13년 한국에 살아요. 일해요. 옛날에 이태원 북왕동 살았어요. 2월 여기 샜어요. 저기. 어째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죠? 사람 거기 막 끄떡끄떡해 말 못 알아듣고. 시간이 있으면 저기 준수해요. 사람 만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운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서툰 한국어로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타하니 포기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해봐요. 놀이터 청소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는 타하니. 어딜 가는 걸까요? 타하니 여기 어디예요? 아, 미성동 주민센터.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 미성동 자판트 소관 가고 싶어요. 3층을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삼남매를 위해 도서관을 찾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5월 이사했어요. 멤버십 카드 할 수 있어요? 네네, 회원가입 할 수 있고 이해하십니다. 오케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아기. 네. 순조롭게 진행되는 회원 카드 만들기 되셨고요. 정회원 네. 다 되셨거든요. 도서관 미션 성공. 이제 가면 되는데. 11번학. 도서관 문 열어요? 네네, 열어요. 같은 타임? 네, 같은 타임. 자연 책 궁금한 게 많은 타하니. 문 열어요? 네네, 열어요.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는지 도서관을 둘러봅니다. 라파하고 조셉, 아흐마드랑 도서관 올 거예요. 한참 동안 꼼꼼하게 둘러보고서야 타하니도 만족한 모습이네요. 도서관을 나오자마자 이번엔 또 어딜 가는 걸까요? 아, 옷하고 신발, 애완품 안에 또 세컨드 숍 아주머니. 다음 할 일은 중고 물품 기부하기. 이 옷 사랑. 이사 오기 전부터 이어진 타하니의 오랜 습관인 중고 물품 기부. 신림동에 와서도 기부할 곳부터 찾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뭘 기증하시려고 그린다. 도네이션 하고 싶어요. 검색해요. 그래서 사랑 옷사랑 제자요. 멋져요. 작아져서 못 입는 아이들의 네. 옷과 신발을 잔뜩 챙겨온 타하니. 그녀가 동네에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죠. 다음에 누나 다니실 때 네. 들어오세요. 네. 물, 차 한잔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뭐 많은 대화는 못해도 네. 차 드시고 이렇게 쉼터처럼 오시면 돼요. 좋은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사는 진짜요? 따뜻한 동네는 마을이니까. 좋은 이웃을 알게 된 오늘. 타하니는 이웃의 정을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I all times like when I meet some people, I want them to talk with me in Korean language too, to at least help me in my livelihood. But first of all, I can do volunteer work.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동네를 소중히 아끼는 것. 타하니만의 방법으로 오늘도 신림동과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동네 탐방을 마치고 타하니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사랑 어머니 언제 오나? 만나고 싶어요. 오매불망 누군가를 기다리는 타하니. 이때 카페로 들어오는 한 사람. 타하니와 꽤 친해 보이죠? 이분은 아흐마드와 같은 반 친구인 사랑이의 엄마 민경 씨입니다. 사랑 생 학교 생활 괜찮아요? 사랑이는 괜찮아요. 좋아요. 아흐마드는 어때요? 걱정 조금 있어요. 아흐마드 한국 친구 없어요. If they little bit they run, he feel he, they run away from him. Even if they not mind this one. Also many he cried a lot. So but...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막내가 걱정스러운 타하니.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As much as you can. 사랑이도. 엄청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매일매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아는 얼굴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 친구들이 같이 학교에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나 학교 가는 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이제 타한이도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뭔가를 많이 해주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타한이의 곁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어 신림동에서의 생활에 나날이 용기가 생깁니다.